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매장 220여 곳이 잿더미로 변했던 서천 특화시장이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비록 가건물에 만든 임시시장이긴 하지만 모처럼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리에 빠졌던 상인들에게는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김진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개월 만에 영업을 재개한 임시시장에는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삶의 터전을 화마로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어왔던 상인들은 모처럼 밝은 표정을 되찾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새로 개장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개월 동안 의욕이 없고 힘들었죠. 심리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좀 치료도 받고. 지난 1월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큰 불로 수산물동 매장 220여 곳이 모두 타버리고 붙어있는 농산물동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피해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불에 탄 시장 옆 주차장 부지에 40억여 원을 투입해 임시시장을 설치했습니다.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막 형태의 임시시장에는 농산물 매장과 임시시장들이, 조립식 임시 건물에는 일반 상품을 파는 매장들이 들어섰는데 입점한 점포는 모두 226곳입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새로운 시장 건물은 내년 여름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장은 서천군의 일상 회복뿐 아니라 특화시장의 재건을 이끄는 예인선이 될 것입니다. 2년 후 서천의 랜드마크이자 명품 시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화시장 개장식이 열려 화재 당시 주민들이 느꼈던 심경과 앞으로의 희망을 담은 영상, 재개장 축하 공연이 펼쳐져 시장의 재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임시시장에서는 다음 달 8일까지 국내 수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구입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할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특화시장 재도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